자, 이제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직한은 아니에요. 얼굴을 볼 때는 사업가의 기질이고, 이거는 약간 이런 사람들은 선비야, 선비. 선비. 약간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이 운으로 가는 운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는 운으로 됐다고 봐야 돼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이 말을 보면은 굉장히 명궁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분은 얼굴은 넓으면서도 입이 조그마잖아.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은근히 소심해. 그래서 막 밀고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밀지를 못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묻고 싶은 건 누가 대통령 될 것이냐라고 이제 묻고 싶은 게겠죠. 이 턱이 이 트럼프가 더 좋아요. 턱이? 예, 여기가. 여기 턱선이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터졌어. 그 이분은 반드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전립선. 이게 이 트럼프는 건강을 유지하거든. 근데 요 얼굴을 요 이마를 볼 때는 얘가 유리한 조건은 아닌데 막판에서 조금 뒤집어지면 막상 막하라고 봐야 돼요. 요 사람은 기공자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기공자. 기공자 얼굴을 갖고 있고 요 사람은 이제 사업가를 갖고 있는 얼굴이야. 사업가. 사업가의 얼굴이에요. 요 사람은 오바마 있지. 그거하고 비슷하고 약간 링컨 대통령하고의 얼굴도 비슷 좀 해요. 링컨. 근데 요 턱선이 조금 흘러 요 여기가 조금 흘러서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턱이 이렇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불을 누리는 거야. 이게 막판에 뒤집기면 얘가 될 수 있어. 이 턱이 지금 봐봐. 이렇게 도톰하잖아. 그래서 이 턱을 보고 나면 될 것 같아.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이거 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보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건강이 좋아. 이게 턱이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부하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부하운, 사업하는 사람은 직원들, 또 이제 우리 평범한 이제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 자식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 그럼 트럼프가 된다면은 이제 잘할 수 있을지. 앞으로 똑같이 가겠죠. 지금 똑같이를. 얘는 변함이 없어.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뭔가 더 좋을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희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가를 바래요. 미국은. 이건 바이든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 야, 네가 보는 거는 트럼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은 답답하다는 거거든. 갇혀 있잖아. 이렇게 손으로 갖다 놓은 거구나. 바이든 갇혔어. 오? 오?